태민아,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연이가 벌써 5학년이 됐어. 잠을 자고 있는 나이들을 보면 네가 자고 있는 것 같아. 어쩜 너 어릴 때랑 똑같은지. 나연이를 볼 때면 내가 더 많이 보고 싶어. 아기 때도 똑같더니 커가는 모습이며 하는 행동, 성향이 너와 너무 많이 닮았어. 그래서 더 많이 내가 보고 싶어서 마음이 아파. 어려서부터 철이 빨리 들었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라 했던 너였지.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닌 의지만 하고 살아왔던 못난 엄마였어. 미안해. 태민아,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없는데 이렇게 엄마는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 처음엔 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단다. 그럴 때마다 남은 동생들이 떠올랐어. 엄마가 없으면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니 태민이한테,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했어. 동생들에게 또 태민이가 힘들어한 것을 똑같이 살아게 할 수 없었어. 마음을 다시 다잡고 용기를 내고 힘을 냈어. 태민아, 엄마는 괜찮아. 다 견뎌낼 수 있어. 나중에 우리 아들 만나러 갈 때까지 잘 견뎌낼게. 아들의 엄마잖아. 태민아, 너를 잊지 않을게. 우리 아들 태민이도 엄마 꼭 기억해 줄 거지. 엄마가 너무 많이 사랑해. 엄마가 너무 많이 미안해. 그리고 너무 많이 고마웠어. 내 사랑한 아들 태민아.